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 보내드릴 경기 이번 여름 지난 여름이 아주 뜨거웠던 팀입니다. 제천과 해남에서 열렸던 1, 2차 대회 이 썸머리그 모두 우승을 차지한 인하대학교와 아직 6강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6강을 노리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인하대학교와 경남과기대의 경기 진주에서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두 팀의 맞대결로 오늘 함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교는 이번 여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번 여름 두 대회 모두 압도적인 스코어로 결승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면서 두 대회 모두 우승을 휩쓸면서 후반기를 맞이한 인하대학교. 자 반면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이 전반기 리그 때 조금 승리수를 좀 쌓지 못해서 6강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기에서 많은 승리가 필요한 그런 경남과기대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썸머리그 때 경남과기대에는 두 번 모두 제천에서는 2패 그리고 해남에서는 1승 2패로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인하대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 대학 리그 순위로 돌아오면 조금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하대학교는 지금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승 2패 승점이 17점이어서 승점에 조금 밀려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 경남과 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승 5패 승점 8점인데 자 지금 6위 성균관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저 위치까지 경남과기대는 올라가고 싶을 것 같고요.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1위로 올라가기에는 남은 경기 이런 경기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위는 좀 힘들고요. 최소한 2위를 노리면서 4강에 직행하겠다는 게 인하대학교의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도 오늘 반드시 깔끔한 승리가 필요하고요. 반면 경남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객관적인 전력상 뒤지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를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승점도 챙길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게 경남과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이겨야 될 이유가 아주 충분한 그런 두 팀의 맞대결이 잠시 뒤 3시부터 이곳 진주 경남과기대 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관전 포인트 3년 연속 지금 3승입니다. 3시즌 연속 3승에 그치고 있는데 올 시즌 더 많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가 오늘 경기 포함해서 3경기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경기에서의 후반기 모습 점쳐봐주시고요. 역시 객관적인 기록 면에서는 물론 인하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 이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스포츠 경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경남과기대학교의 기적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요. 자, 반면 인하대학교 뜨거웠던 여름, 그 여름의 열기를 챔프전까지 이어가야 되는 인하대학교인데 일단은 연승이 필요합니다. 남은 경기 일단 무조건 다 이기고 나머지 팀들의 결과를 보고 2위 자리가 확실히 결정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데 일단은 뭐 챔프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한번 또 인하대학교의 전력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인하대학교 이번 시즌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리시브, 세트, 공격 성공률까지 모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기록을 좀 보여드릴 텐데 리시브가 잘 되니까 세트도 당연히 좋고요. 세트까지 좋으니까 이 공격 성공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삼박자를 고루 잘 갖추고 있는 팀이 또 인하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학교가 최강팀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평균 기록 이번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이 공격 성공률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교가 54.62% 1위고요. 경남과기대는 45%대 그리고 블로킹에서는 블로킹과 서브에 있어서는 두 팀 모두 좀 떨어집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 팀에 있으면서도 블로킹과 서브는 조금 떨어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터가 얼마나 잘 토스해 주느냐 그 다음에 리시브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가능성이 더 보이고요.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개인 범실은 그리 높지 않고 수비에 있어서도 그리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기록들에서 인하대학교는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경남과기대 입장에서는 이런 안 좋은 지표들 낮은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6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 팀의 평균 기록 기록상으로는 인하대학교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경남과기대가 또 지금 절실한 팀이기도 하고요. 또 홈이기도 하고
지금 선수들이 또 부상이 없다고 합니다. 부상이 없이 컨디션이 좋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경남 과기대가 얼만큼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6강 플레이오프 한번 점쳐볼 수 있을지 도전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경남 과기대 학교에도 학우들이 좀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또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남 과기대의 모습인데요. 경남 과기대의 김형태 감독. 자, 올해 정말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선수들이 좀 부상이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몇 개 내줘서 너무나 아쉽다고 하셨는데, 자, 그래도 이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6강 플레이오프 꼭 가겠다는 그런 각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반 기리기가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2패를 안으면서 지금 순위가 지금 4위까지 쳐져 있는데, 이 썸머리그를 통해서 완벽한 반전에 성공했던 인하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기간 동안 확실한 모습, 최강 인하대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최천식 감독의 그런 각오가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도 인하대학교가 그 전력답게 좋은 경기를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하대학교는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14, 15, 16 세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연패를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챔프전 다시 진출해서 4연패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도 인하대학교가 이번 시즌에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살펴봐 주시면 마지막 이 시즌에 재미있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또 좋은 판정 또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16년도 매년 3승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남과기대 최근 가장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남과기대의 이번 시즌이고, 앞선 전반기 때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마지막 남은 후반기 때 승리로 가져가면서 경남과기대 입장에서는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 6강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자, 오늘 경기 경남 과기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살펴봐 주시고요. 자, 두 팀은 이번 시즌 한번 만났습니다. 네, 한번 만났습니다. 제천 1차 대회 때 썸머리그 1차 대회 제천 대회 때 만났는데 인하대학교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던 이번 시즌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모두 인하대학교가 대학리그에서 두 번 그리고 남해 1차 대회에서 한 번 세 번 모두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앞선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 경기 스타팅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세터 이호건, 레프트 차지환, 레프트 박광희, 그리고 센터 송원근, 라이트 10번 한국민, 그리고 센터 강승윤 선수, 이렇게 6명 베스트 라인업이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리베로는 이상혁 선수가 오늘 책임지고요. 최천식 감독의 모습. 자, 이번 시즌도 우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상당히 우승에 대한 열망이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느껴지는 최천식 감독이었고요. 자, 이에 맞서는 경남 과기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번 라이트 김태환, 2번 세터 박형경, 3번 레프트 김인혁, 7번 센터 김용근, 9번 센터 강탄구, 그리고 13번 레프트 표현우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먼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과기대는 김형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경남과기대 2부에서 경남과기대가 머물러 있다가 1부 리그로 올라오면서 매년 3승 이상씩 거두면서 많은 팀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올 시즌 더 많은 괴롭힘을 줄 수 있을지, 자, 남은 경기에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최강팀 인하대학교와 맞대결을 펼치는 경남과기대 그리고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잠시 후 1세트가 시작이 될 텐데 경남과기대에서는 이 3번 김인혁 선수를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인혁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 랭킹 1위였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도 지금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 경남과기대 3번 김인혁, 그리고 역시 지금 화면에 잡히는 선수 방금 전에 잡혔던 저희가 교체해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차지환 선수는 득점 랭킹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포가 조금 전에 보였던 인하대학교는 4번 차지환, 그리고 경남과기대는 3번 김인혁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김인혁 선수가 183점, 그리고 차지환 선수가 176점 이번 시즌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주포의 자존심 대결, 한 명은 3학년, 한 명은 2학년인데요. 자, 먼저 경남과기대 서브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 오픈 차지판 시작하자마자 포인트를 올려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차지환 선수는 2학년이고요. 인하부고를 졸업한 신장이 아주 좋습니다. 2m 상당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차지환 선수입니다. 세터 이효곤의 서브로 인하대학교의 서브도 첫 번째 서브도 들어갔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하지만 건전했습니다. 다시 백토스 조금 떨리기가 어려운데요. 나갔습니다. 차지환이 어렵게 넘겨왔는데 오른쪽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본인도 멋져 하는 모습. 자, 1번 경남과 기대 김태환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태환 잘 들어갔어요. 왼쪽 오픈 다시 때렸는데요.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자, 블로킹 맞고 나갔는데 자, 선심과 주심이 지금 상의를 다시 하는 거죠. 자, 지금 분명히 한국민 선수가 때렸을 때 블로킹 맞고 나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뭐 또 다른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심판 판정을 한번 지켜보죠. 아, 네, 별다른 상황이 없었군요. 자, 한국민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라이트 한국민 선수의 터치아웃 득점. 차지환 아리시브 불안해요. 자, 때립니다. 아, 이게 또 성공이 되네요. 자, 불안한 리시브였는데 김인혁 선수가 그 공을 때려내면서 포인트로 이어갑니다. 2대2.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김인혁 역시 리그 최고의 공격수답습니다. 강탄구. 자, 좀 길죠. 하지만 석공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엔 리시브가 좀 길었는데 유건 세터가 잘 올려줬습니다. 송원근이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방금 득점에 성공한 송원근의 서브입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왼쪽. 자, 터치아웃이에요. 김인혁의 공격 성공. 강승윤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인혁 선수의 서브를 한번 지켜볼 수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 김인혁의 서브입니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 김인혁의 강추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공격 성공률이 47.09%, 그리고 점유율도 50%, 팀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인혁 선수였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강합니다. 하지만 건져냈고요. 백토스 틀어쳤습니다만 약했습니다. 김인혁의 스파이크 약했고 다시 한국민 블로킹 걸립니다. 자, 한국민의 강타 표현우의 손에 걸리는군요. 블로킹 득점 경남 과기대 4대4. 자, 경남 과기대의 세터 박형경 선수의 서브입니다. 석공으로 이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석공으로 간략하게 공격을 만들어내고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강승윤의 득점. 인하대학교 주장 5번 박광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석공으로 가죠. 성공합니다. 자, 곧바로 김용근 선수의 석공. 석공 대 석공으로 응수하는 양 팀입니다. 5대5 동점. 김용근, 이상혁, 이호건 언더토스, 차지반 페인팅. 하지만 블로킹 맞고 찬스볼입니다. 스파이크! 김인혁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아, 김인혁이 또 어려운 공을 또 살려내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네요. 자, 좋아하는 경남 과기대의 학우들입니다. 다시 한번 김용근 서브. 자, 이번에 백토스 한국민 꽂아넣었습니다. 자, 제대로 빼줬고요. 한국민이 마음 놓고 하늘 높은 곳에서 꽂아넣었습니다. 자, 신장이 아주 좋은 인하대학교 한국민도 195cm 장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지금 서브를 넣는 강승윤 센터도 199cm 2m에 육박하는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김태환이 득점을 만들어주는군요. 자, 이
경남과 기대 김영태 감독이 늘 말을 하셨던 게 김인혁 선수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김인혁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이 김태환 선수였는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차지환 붙었습니다. 터치아웃. 차지환 공격 성공. 자, 그렇게 강타는 아닌데도요 득점을 만들어내는 차지환 가볍게 득점. 하지만 점수는 7대 7 동점입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팀. 세터 이효근의 서브 강하고 낮고 빠르게 하지만 석공 성공합니다. 강탄구. 자, 인하대학교의 송원근 센터 손 맞고 나갔습니다. 송원근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 김태환 강한 서브 네트 걸립니다. 8대 7, 8대 8 다시 동점. 인하대학교 에이스 주포 차지환 올라갑니다. 강하게 나가는군요. 차지환의 서브 범실, 양팀 서브 범실을 또 하나씩 주고 받습니다. 점수는 9대 8, 경남 과기대가 한 점 앞서고 있는 1세트입니다. 강산규의 서브. 자, 불안하죠. 차지환 언더토스 2단. 자, 붙었는데요. 박광희 뒤에서 받아냅니다. 찬스볼 과기대 스파이크 뒤에서 또 받아내는 이호건. 자, 그리고 박광희가 마무리하네요. 주장 박광희가 랠리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득점을 뽑아냅니다. 9대 9 동점. 자, 하지만 멋진 디그, 멋진 랠리가 이어졌던 방금 전 상황이었고요. 오늘 경기 거의 첫 번째 이런 좀 랠리가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원근 서브. 자, 불안해요. 언더토스 2단. 왼쪽에서 김인혁 넘기지 못합니다. 네트를 때리고 마는 김인혁. 자, 김인혁 선수가 득점도 상당히 많고 이번 시즌도 아직까지는 득점 랭킹에서 2위, 1위 자리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지난 시즌부터 좀 아쉬웠던 게 범실이 많다는 거. 자, 이번 시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 범실을, 아, 이번엔 서브 에이스 송원근. 행운의 서브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서브 득점. 자, 네트 맞고, 예, 얄밉게도 과기대 입장에서는요 살짝 떨어지면서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11대고 어느새 두 점차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송원근 서브. 자, 원넷 터치 그리고 석공으로 경기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김용근 득점. 자, 이번에는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리시브가 원핸드 토스를 했고 그 다음에 속공으로 또 이어졌는데 그 공이 조금은 불안했었는데요. 또 오히려 그랬던 게 타이밍을 좀 뺏으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김인혁의 스파이크 서브 이번에 좀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차 블로킹 맞고 떨어지고 3단 넘깁니다만 터치아웃이 선언되는군요. 터치아웃. 자, 표현우 선수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대 손을 보고 잘 쳤습니다. 11대 11 순식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김인혁의 서브 이번에도 조금 약하게 이호건 스파이크 한국민. 자, 이호건 선수가 이 중앙에 몰려서 공격을 좀 만들어줬는데요. 가운데 중앙 공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12대 11. 다시 인하대가 앞서고 있는 순간 그리고 한국민이 서브를 넣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인하대 찬스볼. 시간차 차지환 하지만 아, 이번에 범실이군요. 인하대학교의 범실. 인하대학교의 범실. 자, 경남 과기대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2대 12 동점. 자, 인하대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요. 과기대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었던 그런 순간. 박현경의 서브 나갔어요. 살짝 벗어나는 박현경의 서브였습니다. 박현경 세터.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의 주장 박광희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박광희 살짝 넘기는 서브. 자, 시간차인데요. 성공합니다. 왼쪽에 김태환 선수가 공격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아, 좋아하는 하구들. 자, 이 표정이 과기대 입장에서는 경기 끝까지 이 표정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영근 나갔어요. 자, 이 경남 과기대 입장에서는 스파이크 서브도 아니고요. 평범하게 이렇게 넣는 서브. 물론 목적타나 코스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서브를 넣었겠지만 이렇게 약하게 넣었을 때 범실이 나온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강승윤 백토스. 자, 이게 또 성공이 되는군요. 표현우의 득점. 자, 그리고 또 블로킹을 완전히 틀어서 때렸기 때문에 박광희 선수, 이나대 박광희 선수의 얼굴에 맞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던 박광희 선수 얼굴에 맞으면서 경남 과기대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석공! 성공합니다. 성원근. 자, 뭐 개인 시간 차이가 아까운 그런 석공. 상대 블로커들이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날에 이호건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15대 14.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리고 합니다. 자, 이호건 선수도 그렇고 네트 앞에서 블로킹을 준비하고 있었던 송원근 선수도 그렇고요.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들이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 김태환 서브. 이호건 백토스 차지판! 완벽하게 꽂아놨습니다. 자, 차지환이 떴을 때 이 블로커 한 명, 차지환의 능력은 충분히 따돌릴 수 있거든요. 자, 이호건 세터가 완벽하게 잘 빼줬습니다. 이호건 세터가 이번 썸머리그 때 두 번 모두 다 세터상을 차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과기대 이 김인혁 선수가 또 공격 성공을 해내는군요. 16대 16 팽팽하게 1세트가 1세트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기대 입장에서는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잘해주고 있는데요. 자, 개인 시간차가 돼버렸는데요. 이게 성공이 됐군요. 석공으로 올려줬는데 이 호흡이 맞지 않아서요. 자, 이게 또 상대 타이밍을 뺏어오는 그런 또 공격이 됐습니다. 17대 16 다시 이나대가 앞서고 있고 송원근의 서브입니다. 살짝 넘어가는 공 리시브. 2단 패스페이팅 성공. 2단 공격 성공하는 박형경입니다. 자, 박형경 선수가 거의 뭐 매경기에 한두 번은 이런 점수를 내주고 있거든요. 자, 박형경의 재치가 돋보였던 득점. 17대 17 동점. 계속해서 팽팽하게 갑니다. 김인혁 강서브 이번에는 걸리네요. 자, 김인혁이 오늘 첫 서브는 상당히 강하게 넣어봤고 그래서 한번 걸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약하게 이번엔 다시 그 감을 찾아서 강하게 넣어봤는데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민이 준비합니다. 송상구를 졸업한 2학년 라이트 한국민의 서브. 자, 페인팅 하지만 블로킹에 걸립니다. 자, 표현우가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페인팅을 올렸는데 블로커들이 잘 쫓아갔던 인하대학교 19대 17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앞서가고 있고 자 시점 자체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 시점 1세트요. 경남 과기대의 김형태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과기대가 지금 1세트 중반을 넘어 지금 후반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두 점 차까지 경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자, 과기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볼 것 같고요. 자, 이나대 역시 객관적인 지표상 최고긴 하지만 또 이 과기대 어느 팀 하나 만만한 팀이었고 방심한다면 강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대학 리그이기 때문에요. 많은 평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심한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나대학교가 지금의 이 점수차를 유지하면서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요. 한국민의 서버. 자, 시간차인데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자, 바로 앞에서 주심이 보고 있었는데요. 나갔다는 판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남과기대 13번 표현우 주장 선수가 항의를 해보는데 자, 일단은 선심 주심을 다 불러모읍니다. 불러모아서 6명의 심판이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자, 경남과기대 표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경남과기대도 이번 공격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조금 더 쫓아가면서
경기를 흐름을 좀 더 바꿀 갈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육심이 합의를 봤는데요. 아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터치아웃이에요. 자 터치아웃 표현우 선수가 적절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러면 포인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남가기대 19-18입니다. 살짝 넘어가는 거. 이호건 백토스 한경맨 블로킹 걸립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죠. 2단 이번엔 왼쪽으로 백토스 블로킹 걸립니다만 자 이번엔 첫 동공이 안테나를 맞고 말았네요. 박광희 선수의 범실 안테나를 맞으면서 포인트를 내주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동점을 만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 모르겠는데요. 자 1세트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의 서브 석공으로 마무리합니다. 위력적인 석공 강승윤. 자 인하대학교가 워낙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석공 하나 막는다고 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다간 왼쪽 오른쪽 오픈 찬스 다음에 또 이 워낙 또 강력하기 때문에요. 자 경남과학기대 적절한 그런 작전들이 필요한데요. 20-19 20점 고지를 인하대학교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석공으로 응수하지만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 경남과학기대도 석공을 시도해봤는데 김용근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21-19 두 점차 조금 더 도망가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박광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주장 박광희 살짝 넘기는군요. 자 시간차 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2단 3단 넘어갑니다. 자 경남과학기대 한 번 더 공격 가야죠. 왼쪽 또다시 멋진 디그 이상혁 차지환 성공합니다. 아 정말 인하대학교의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자 이상혁의 계속되는 멋진 디그 선수들 멋진 디그를 계속 보여주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고 반면 경남과학기대도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차지환이 인하대학교는 있었군요. 자 22-19 석점차를 만드는 인하대학교. 자 경남과학기대 김용태 감독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아쉬움이 살짝 옆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데도 묻어나죠. 자, 이 고비들을 조금만 잘 넘겼으면 좀 더 팽팽하게 1세트를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점차 그리고 인하대학교도 1세트를 끝나기 위해서는 석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자 인하대학교도 뭐 안심하고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 박광희 자 서브 리시브 불안하죠. 2단 언더토스 왼쪽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김태원의 공 받아내고 차지원 올라갑니다. 차지원 연타. 아 하지만 네터치군요. 경남과학기대의 범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를 내줍니다. 23-19 넉점차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1세트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박광희 살짝 넘깁니다. 왼쪽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김태현의 스파이크 받아냈고 한국민 뛰어오면서 강하게 성공하는군요. 한국민의 마무리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24-19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인하대학교. 자 인하대학교는 17번 천창범 선수를 투입하고요. 1번 이호건 선수를 뺍니다. 자, 키가 조금 더 큰 천창범을 투입하면서 블로킹을 한번 노려보는 최초식 감독인데요. 시간차 블로킹! 작전 성공! 강승윤의 블로킹으로 1세트 마무리합니다. 자 1세트를 화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25-19로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네, 다시 인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세트 보신 것처럼 25대 19, 6포인트 차 인하대학교가 앞선 1세트를 만들어냈고 1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팽팽한 경기를 가다가 결정적인 시점 20점을 전후해서 점수를 벌리면서 1세트를 확실히 가지고 왔고요. 경남과기대는 아쉬운 거 정말 20점 가까이 팽팽하게 왔다가 이 마지막 이 20점 고지에서 조금씩 아쉬운 상황들이 나오면서 자 인하대학교에게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세트 좋았는데 이 아쉬웠던 것 이 랠리 상황에서 끝낼 수 있는 선수가 확실히 있었던 인하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경남과기대 입장에서는 그 순간만 잘 넘어갔으면 좀 더 좋은 1세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1세트입니다. 자, 하지만 2, 3, 4, 5세트까지 남아있는 배구 경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1세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남과기대이기 때문에 2세트에서도 한 번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또 인하대학교 역시 차지환, 한국민 이 양쪽 주포들의 활약도 대단했고 이 가운데 센터 송원근의 위력도 대단했던 1세트였기 때문에요. 자, 2세트 또 이 선수들이 또 잘해준다면 인하대학교도 좀 더 쉽게 경기를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1세트 기록을 잠시 살펴드리죠. 이 차지환 선수가 인하대학교에서는 넉점으로 모두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송원근 넉점, 한국민 넉점 이 세 명의 선수가 고른 득점 그리고 강승윤 선수까지 석점을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 반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역시 김인혁 선수가 넉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고요. 표현우 선수도 넉점, 김태환, 김용근, 박형경, 강탕구 이렇게 득점 두 점, 한 점씩을 해줬던 1세트였습니다. 자, 범실이 경남과기대 8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인하대학교가 범실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범실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이 디그, 리시브에서 인하대학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기록상의 수치였습니다. 자, 디그가 경남과기대가 1세트 때 4개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9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리시브에서도 경남과대가 8개 그리고 인하대는 11개 조금 공격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좋았던 인하대학교의 1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2세트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시작이 되는군요. 이호건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호건의 서브. 자, 이번엔 나갔어요. 나갔다는 판정. 자, 살짝 정말 이 선심이 바로 앞에 보고 있어서도 이 어쩔 수 없었던 정말 살짝 벗어났던 그런 날카로운 이호건의 서브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김태원의 서브 백토스 차지환 블록킹 1인 블록킹으로 막아내는 김인혁입니다. 아, 김인혁 차지환의 코스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김인혁 선수가 이 키가 191cm 차지환에 비해서 거의 10cm 가까이 적은데요. 막아내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경남과학이대 2대0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민이 대각 공격 성공. 한국민의 포인트. 자, 리베로 황동선 선수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스파이크였습니다. 차지환 황동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김인혁 강하게. 자, 김인혁이 활기찬 모습을 2세트 들어와서 시작하자마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인혁 선수가 잘하는데요. 정말. 강탄구. 자, 선수로 떠졌고요. 박강희의 스파이크 성공. 블록킹 맞고 안으로 떨어지는 공. 3대2를 만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송원근의 서브 왼쪽 오픈. 자, 김인혁의 페인팅을 받아냈고 박광희의 공격 성공. 자, 박광희가 천혜기 공격을 성공하면서 3대3 동점을 만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성원근 서브. 자, 좋아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냈고 김인혁 뒤에서 파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네트를 건드리고 마는군요. 자, 강력한 스파이크를 강승윤의 스파이크를 잘 막았고요. 이 공을 황동선 선수가 멋지게 딕으로 건져 올렸는데 아, 토스를 하던 박현경 선수가 네트와 몸이 닿으면서 포인트를 내주고 마는 경남 과기 됩니다. 4대3 인하대학교가 2세트 들어서 첫 역전. 자, 차지원 선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다시 한번 송원근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표현우. 자, 시간차 성공합니다. 김인혁. 김인혁이 강하게 블러킹을 향해서 쳐내기를 시도했습니다. 다시 동점 4대4. 김인혁 올라갑니다. 자, 오늘 나갔네요. 자, 오늘 김인혁 선수의 서브가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1세트, 2세트였습니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자, 한국민이 서브를 넣을 때 이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강력했던 스파이크 서브. 박현경 경남 과기대. 오늘 주전 세터로 뛰고 있는 박현경의 서브. 시간차 페인팅 박현경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심판 주심 뒤로 넘어가면서 받을 수 없는 공. 김태원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6대5. 서브 준비하고 있는 박광희. 참 열심히 닦네요. 네. 자, 선수들이 땀을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트를 정리를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닦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김인혁 가운데서 쳐내기 성공. 김인혁이 다시 한번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6대6. 자, 지금 득점 1위가 조선대학교의 이태봉 선수인데 204포인트 한 경기를 더 치렀던 조선대학교. 이 김인혁 선수와는 약 20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자, 오늘 김인혁 선수가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만한 그런 또 경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이 서브를 넣었고요. 왼쪽 차지환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지환의 공격 성공. 2세트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 차지환. 7대6. 인하대학교 강승윤. 표현우 백토스. 표현우가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표현우 경남 과기대의 주장이자 유일한 4학년 표현우 선수의 득점. 다시 한번 표현우가 올라갑니다. 시간차 블로킹 맞고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언더토스 2단 페이팅 넘겼습니다. 찬스볼 인하대학교. 차지환 다시 한번 받아내는 표현우. 김인혁 나갔어요. 자, 계속해서 경남 과기대 선수들 멋진 수비로 공격기를 만들어줬는데 마지막 김인혁 선수의 스파이크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하지만 멋진 디그 수비. 이 배구 경기에 꽃을 또 다 볼 수 있었던 스파이크만이 또 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받아내는 그 모습을 멋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트 밖으로 넘어옵니다. 이번엔 살려냈고요. 김인혁 스파이크 네트를 넘기지 못하네요. 아쉬워하는 김인혁. 자, 김인혁 선수가 공격 포인트도 많고 이 범실도 많은 김인혁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도 범실 부분에서 이 압도적으로 많은 범실을 기록했었던 김인혁 선수인데요. 다시 김인혁! 블로킹 성공 한국민! 한국민이 블로킹으로 김인혁의 공격을 다시 한번 막습니다. 10대7. 자, 김인혁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 실패를 하는데요. 자, 이 주포, 경남 과기대 주포 김인혁 선수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 곧바로 작전 시간으로
이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하는 김형태 감독입니다. 자, 김형태 감독은 표정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감독이군요. 자, 아쉬움의 표정들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김인혁 감독인데, 자, 그만큼 오늘 아쉬워할 정도로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김형태 감독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7 석점, 인하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2세트, 그리고 서브도 인하대학교 이효근 선수가 준비합니다. 긴데요, 표현을 잘 받았고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냈는데요, 위험해요. 자, 2단으로 넘어왔습니다. 황동선,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의 찬스볼, 한경민 성공합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찬스를 내줬던 과기대, 인하대학교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1대 7, 한 점 더 벌리는 인하대학교. 자, 인하대학교 대단하네요. 자, 정말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모습, 인하대학교 역시 강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터 이호근의 서브, 박현경 왼쪽 또 걸립니다. 이번엔 송원근의 블로킹, 김인혁의 스파이크, 송원균이 블락킹으로 막아냅니다. 12대 7. 자, 2세트 들어와서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인하대학교의 벽인데요, 이 벽을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서브가 길어요. 이호건의 서브 범실, 서브가 엔드라인 훌쩍 넘어가는 그런 서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김형준 선수가 들어온 경남 과기대. 이호건 차지 화블로킹, 하지만 나갑니다. 자, 김인혁 선수가 잘 떠봤는데요, 차지환 선수의 블로킹이 더 셌군요. 김인혁 선수의 손 맞고 나가는 거. 13대 8, 5점 차로 도망가는 인하대학교의 2세트. 차지환 다시 한번 서브 넣을 수 있습니다. 황동선, 그리고 김현경, 다시 김인혁의 범실이 또 나오는군요. 자, 김인혁이 손을 댔는데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고 그렇게 빗나간 공이 안테나를 맞으면서 그대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김인혁의 공격 범실. 14대 8, 차지환 네트 맞고 들어오는 공 살렸습니다. 황동선, 김인혁 이번에 3명이 땄는데요, 뚫어내지 못하네요. 틀어쳤는데 대각선에서 있었던 박광희에게 막힙니다. 자,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김형태 감독입니다. 15대 8. 자, 7점 차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 2세트 마지막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포인트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작전 시간을 사용하는 경남 과기대 벤치인데요. 자, 여기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2세트도 어렵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따라잡아주면서 2세트를 좀 좁혀가야 2세트를 따올 수도 있고 3세트에 가도 희망이 있다는 판단. 자, 이 흐름을 좀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끊어낼 수 있을지요. 인하대학교는 계속해서 점수를 올려가면서 점수차를 또 벌려가고 있는 그런 2세트, 15대 8 앞서고 있습니다. 차지환이 계속해서 서브를 넣습니다. 차지환, 황동선, 김현경 스파이크, 이번에 걸립니다.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석공 강탄구 딕으로 받아내고 또다시 몸을 날립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김인혁 이번엔 성공합니다. 자, 김인혁의 득점. 자, 김인혁이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하는 건지요, 지금 2세트 들어와서 마지막 성공과 지금의 성공 사이에 한 네다섯 번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또 뚫어내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김민혁의 공격 성공. 강탄구 서브, 왼쪽 블로킹, 하지만 자, 늦게 떴습니다. 공격 성공하는 박경희. 16대 9, 점수차는 변함없이 7점 차.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198cm 수성구를 졸업한 센터 송원근의 서브. 김영경 속공 성공합니다. 김영근, 박형경, 김영근 석공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16-10. 자, 다시 한번 김인혁의 서브입니다. 시즌 초반 조금 부상이 있었던 김인혁 선수가 시즌을 치러 가면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서브 오늘 또 걸리는군요. 자, 오늘따라 김인혁 선수의 서브가 조금 아쉬운 모습. 김인혁 선수가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도 19개나 있거든요. 9개나 가지고 있는 서브 에이스. 서브도 상당히 좋은 김인혁 선수인데 매 경기 한 개씩은 해줬었습니다. 자, 김인혁이 잘 받았고 석공! 다시 한번 성공. 김영근 연속 포인트. 18-10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었군요. 아, 자, 인하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김영근 선수의 석공이 그냥 나갔다는 판정.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18-10. 자, 아쉬운 경남과기 될 텐데요.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민의 강한 서브 나갔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하지만 살짝 벗어나는 한국민이 오늘 서브가 이 한 끗 차이, 소위 말해서 그냥 깻잎 한 장 차이로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위력적인 한국민의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나가면서 포인트는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경남 과기대도 서브 범실. 박현경.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있죠. 이호건 선수가 나오고요. 13번 이중길 선수가 투입되는 인하대학교 4학년 경북 최고를 졸업한 이중길 선수를 투입합니다. 왼쪽 스파이크 성공. 김형준이 오늘 첫 번째 본인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19-12. 아까 그 소년이군요. 걸레 두 개를 들고 와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잘 닦네요. 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닥을 정리하는 우리 꼬마 친구인데요. 뭐래도 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김용근 선수가 나가고요. 임수혁 선수를 투입하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2학년 송림고를 졸업한 190cm의 임수혁 선수가 들어와서 곧바로 서브를 넣겠습니다. 15번 임수혁 서브. 백터스. 스파이크 한국민. 한국민이 마음 놓고 때립니다. 이준길 선수가 절묘하게 또 잘 빼줬군요. 다시 김영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는 벤치로 다시 나갔습니다. 강승윤의 서브입니다. 20-12. 2세트는 쉽게 20점까지 온 인하대학교 계속 앞서고 있고요. 8점 차 경남과기대. 자,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김인혁 시간차 김인혁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작전에 이은 플레이들이 나와오면 좀 더 유리한 경남 과기대인데요. 단순한 공격보다는요. 자, 김인혁 선수가 포인트를 오랜만에 올리면서 20-13, 7점 차 1점 좁혔습니다. 표현우 오버헤드 패스 그리고 스파이크 성공하는 차지환. 자, 차지환 쪽으로 공이 잘 갔고 차지환 선수가 오늘 뭐 가볍게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인하대학교 선수 교체 13번 이준길 선수가 나가고요. 다시 주전 세터 1번 이호건 세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호건 세터가 지금 뭐 리그 최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세터인데 홍익대학교의 자 포인트를 만들어가죠. 인하대학교 블로킹 성공. 차지환의 블로킹. 22-13. 자, 홍익대학교의 김형진 선수와 함께 이 세터 이호근 선수가 리그 정상급 세터로 이번 대학 리그를 휩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호근 선수의 서브. 조금 전 제가 1세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호근 선수가 서머리그 1, 2차 대회 모두 다 세터상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표현우. 자, 이번엔 김인혁 때려냅니다. 김인혁의 득점.
세터가 이창윤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2학년 송민구를 졸업한 190cm의 세터 이창윤 선수로 바뀌었던 경남 곽이대입니다. 김형준의 서브 22-14 뒤져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한경민 하지만 받아냈습니다. 김인혁 뒤에서 받아내는 이상혁 다시 한번 스파이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인혁 때리죠. 뜨거 말았습니다. 자, 좋은 수비가 이어졌는데 김인혁 선수가 때리기에는 위치도 조금 좋지 않았고요. 조금 아쉬운 경남 과기대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23-14 9점 차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2세트 2점이 남아 있습니다. 차지환의 서브 올라갑니다. 네트에 걸린군요. 차지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23-15 다시 경남 과기대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탄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경남 과기대. 송원근의 득점. 가볍게 세트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 2세트도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24-15 점수 차가 9점 차. 과기대 입장에서 많이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표현우. 아, 이번에는 홈 맞지 않았는데요. 이게 석공이 됐군요. 김영근의 포인트. 자, 이번엔 이창윤 선수가 길었던 공을 원핸드 토스로 잘 살려냈었습니다. 24-16 세트 포인트 김인혁의 서브 경남 과기대입니다. 강하게 대체 걸리는군요. 이렇게 2세트도 마무리 25-16 2세트는 조금 더 점수가 벌어진 상태에서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가는 2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봤던 경남 과기대인데요. 자, 이 중반에 조금 벌렸던 그 점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남 과기대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가지고 가고 싶은 인하대학교 두 팀의 맞대결은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인하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2017 대학 배구리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두 팀이 경기를 펼쳐가고 있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인하대학교가 1, 2세트를 모두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가 이어질 텐데요. 자, 1세트에 비해서 2세트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인데 자, 앞으로 남은 세트들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습니다만 마지막 세트가 되지 않기 위해 과기대 선수들은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자, 기왕 이기는 경기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하고 싶을 겁니다. 자, 어떤 팀의 열망이 강한지 한번 또 3세트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참 기록이란 게 좀 얄궂죠.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이기는 경기는 뭐 3-1, 3-2 이렇게 어렵게 이겼는데 이 지는 경기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한양대학교와의 경기 빼고는 모두 다 3-0으로 패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남 과기대 선수들 자, 그건 또 기록이기 때문에요. 좀 더 힘을 내서 그 기록이 좀 다르게 또 다른 기록을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록은 그렇습니다. 자, 기록은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지는 경기는 3-0으로 많이 졌다는 거 한 경기 빼놓고요. 지금 5패인데 4패를 모두 다 3-0으로 졌다는 거. 자, 반면 인하대학교는 뭐 3-1, 3-0, 3-2 뭐 이기는 건 고루고루 이겼습니다. 오히려 3-0으로 이겼던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네요. 충남대와 성대 경기. 자, 이 기록이 또 어떻게
오늘 쓰여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세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 세트로 가져가고 싶은 인하대학교, 그리고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3세트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트에서는 이 경남과대는 김인혁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네요. 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만 공격 성공률이 3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성공률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고요. 자,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역시 차지환, 박광희, 한국민, 송원근 이 4명의 선수가 넉 점, 석 점씩 뽑아주면서 고른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세트였습니다. 자, 한국민 공격 성공. 3세트 시작하자마자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판정에 대해서 좀 항의가 좀 있었어요. 경남과기대 김영태 감독도 이렇고요. 공격 또 공격이지만 경남과기대 범실을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석공, 하지만 성공하는군요. 블로킹 맞고 조금 흘렀습니다만 김영근의 공격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세트는 기록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경남과기대가 리시브, 디그는 모두 다 좋았어요. 세트도 거의 비슷했고요. 자, 그럼에도 이 세트를 조금 많은 점수차로 내줬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박광희 백토스, 차지환 성공합니다. 차지환의 득점, 3-1. 차지환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강한 서브, 네트 맞고 서브 에이스. 행운 득점이 또다시 차지환에게 나오는군요. 차지환의 서브 에이스. 차지환은 오늘 경기 10번째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차지환 강합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고 직접 공격 성공하는 송원근. 불안한 리시브 곧바로 다이렉트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4-1 초반에 점수가 좀 벌어지고 있고, 분위기도 인하대학교가 계속 2세트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남과기대 김형태 감독입니다. 자, 지금 인하대학교는 2세트 중반부터 인하대학교가 왜 강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강력한 모습으로 계속 경기를 치러내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자, 경남과기대 선수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힘을 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남과기대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과기대 6강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때 지더라도 한 세트라도 더 가지고 오고 또 승점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경기들을 펼쳐줘야 됩니다. 대각 공격 성공, 김형준. 4-2 김형준의 공격이 대각선으로 꽂혔습니다. 김형근의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아, 어려워요. 2단으로 넘어갔고요. 찬스볼 경남과기대 잇. 찬스볼을 놓치는군요. 강탄구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남과기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강탄구 선수의 스파이크도 좋지 않았고요. 찬스볼을 놓치면서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는 경남과기대. 송원근의 서브, 서브 에이스. 송원근의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네 번째 서브 에이스. 자, 아쉽게 이 황동선 리베로가 잡지를 못했어요. 자, 황동선 리베로가 잡지 못하는 아쉬움. 이 리베로가 이 서브 에이스를 내줄 땐 지극히 더 아쉽죠. 자, 수비 전담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물론 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경남과기 되었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한국민이 이 불안한 리시브의 불안함을 공격 성공으로 바꿔놓습니다. 7-3. 자, 서브가 강력한, 서브가 좋은 한국민의 서브인데요. 강합니다.
황동선이 잘 받았고 스파이크 뒤에서 황경민이 받아냈습니다. 황국민이 받아냈고 3단 차지와 넘겼습니다. 찬스볼 석공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강탄구가 석공 성공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강탄구의 손끝에 걸리면서 조금은 박희대 입장에선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손끝에 걸렸기 때문에 타이밍을 뺏을 수 있었던 상대 블로킹이에요. 어쨌든 공격 성공을 가지고 오는 경남 과기대 7-4. 조금 좁혔는데요.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김형준의 서브 범실.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박광희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8-4 넉점 앞서고 있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왼쪽 김인혁. 자 블로킹 성공이죠. 김인혁의 스파이크가 블로킹 맞고 김인혁을 맞고 떨어지는군요. 9-4. 자 김인혁 선수 오늘 상당히 안 된다는 그런 표정. 하지만 점수 11포인트를 지금 본인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김인혁. 자 이번에는 박광희 선수의 서브 범실 서브가 그대로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9-5. 박광희 선수를 잠시 빼주는군요. 임승규 12번 임승규 선수가 대신 들어옵니다. 2학년 송산구를 졸업한 레프트 임승규 선수를 투입하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자 어렵게 받았어요. 왼쪽 차지환 대각 공격 꽂힙니다. 차지환의 절묘한 코스. 자 블로킹이 다 떴는데 차지환이 몸을 비틀면서 대각선으로 공을 꽂아넣습니다. 10-5. 강승윤의 서브. 석공. 자 블로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강승윤 2단 오른쪽 연결. 한국민 뜹니다. 블로킹하지만 안고 떨어집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자 이렇게 어려운 공도 한국민이 공격으로 만들어냅니다. 11-5. 자 과기대 선수들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블로킹 타임도 좋았는데 자 그게 뚫려지고 말았고 뚫어내는 한국민. 11-5. 자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가는 공. 석공 뒤에서 받아내는 한국민 2단. 한국민이 뛰어오면서 스파이크 하지만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11-6. 김인혁의 서브. 김인혁이 오늘 서브를 계속 넣고 있는데 아 오늘 뭐 서브 너무 안 좋네요. 자 이제는 약하게 넣어도 안 들어가는 김인혁. 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김영태 감독이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자 김인혁 선수의 서브 오늘은 좀 아쉽네요. 네 이호건. 황동선이 받았고 2단 불안한 리시브인데요. 때려봅니다. 성공합니다. 표현우의 스파이크. 상대 블로킹 맞고 크게 벗어납니다. 득점 성공. 12-7. 자, 더 늦기 전에 과기대는 점수를 좀 더 좁혀 나가야 돼요. 지금 넉 점, 다섯 점 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또다시 서브 범실. 박형경. 자, 올라가야 되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감싸지는 모습. 김영태 감독. 안 풀린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차지환의 스파이크 서브도 네트에 걸립니다. 13-8. 자, 이 경남 과기대 오늘 뭐 7-10이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지고 싶은 게 김영태 감독의 생각일 텐데 마음일 텐데요. 자, 오늘 범실이 조금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2세트 후반 그리고 3세트 들어와서요. 가운데서 차지환 성공합니다. 차지환의 12번째 공격 포인트. 12번째 본인의 오늘 경기 포인트고요. 공격 포인트는 10번째입니다. 블로킹 하나, 서브 에이스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차지환. 14-8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원근. 네트 맞고. 왼쪽 김인혁. 이번에 성공. 터치아웃.
자, 14대 9입니다. 14대 9, 5점 차.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불안한데요. 한경민 스파이크! 브로킹 맞고 떨어지는 공, 다시 2단. 자, 이번에는 자 오버타임인가요? 자, 투터치인가요? 지금 심판 시그널 잘 못 봤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인하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14대 10, 한 점이 좁아졌습니다. 좁혀졌습니다. 이호건 오른쪽, 하지만 가볍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한국민, 높이가 좋습니다. 15대 10, 다시 5점 차를 만드는 인하대학교.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서브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만 서브 에이스는 아직 없는데요. 한국민 강력한 서브 2단. 자, 3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찬스볼 석공! 블로킹 맞고 안고 떨어지면서 공격 기회,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시 인하대학교의 찬스볼. 한국민,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죠. 박현경, 김희혁, 하지만 뒤에서 차지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받아냈던 공이 네트를 넘어갔고요. 상대편 사이드로 나가면서 포인트를 내주는 차지환. 그리고 득점 성공하는 김인혁입니다. 15대 11, 넉점 차. 자, 조금 더 좁혔는데요. 김형준.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석공, 자, 살려낼 수 있죠. 2단, 김인혁. 자, 뒤에서 받아내는 이상혁. 그리고 왼쪽으로 스파이크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임승규가 강력하게 때려봤는데, 자, 이게 블로킹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 경남 과기대 블로킹 맞고 안고 떨어지는 공. 자, 강태웅 선수 아쉬움의 표정. 다시 5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 블로킹이 성공했으면 조금 더 경남 과기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경남 과기대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석공 성공. 강탄구 그리고 박청경 컴비 플레이. 조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하는 강탄구입니다. 16대 12. 강탄구의 서브. 한국민, 자, 이번에는 안테나를 때리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16대 13. 자, 결국은 석점 차로 점수 차가 좁아졌습니다. 자, 안테나가 떨어질 정도의 강력한, 자, 물론 저 안테나가 크게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안테나가 나가 떨어졌던 그런 장면. 다시 정비를 하고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공격이 실패하면서 인하대학교는 석점 차를 허용했고요. 경남과대는 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석점 차는 자, 손에 잡히는 점수거든요. 자, 이번부터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요. 강탄구의 서브. 이호건이 뒤쪽으로,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자, 받아냈던 공이 상대 진영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공격 성공하는 한국민. 17대 13. 오늘 위력적인 공격을 한국민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승윤 불안해요. 리시버 서브 에이스입니다. 강승윤의 서브 에이스. 그리고 자, 이 아쉽네요. 황동선 선수. 황동선 선수가 이 두 번이나 이 서브 에이스를 내줬거든요. 아, 물론 좀 까다로운 그런 서브긴 하지만 그래도 리베로라면 좀 받아주었어야 되는 그런 공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황동선 선수가 두 번째 서브 에이스를 내줬습니다. 18대 13. 5점 차.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마지막 작전 시간입니다. 자, 3세트 마지막 작전 시간. 자, 경기를 뒤집지 못한다면 이 3세트를요. 3세트를 뒤집지 못한다면 오늘 경기 마지막 작전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경남과학기대 벤치 그리고 경남과학기대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동선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하지만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승윤의 서브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강승윤. 18대 14 다시 넉점 차. 자, 일단 작전 시간 이후에 좋은 것 하나가 경남 과기대 쪽으로 왔고요. 자, 김인혁이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김인혁의 서브가 좀 안 좋았는데 김인혁 강하게 이번에 잘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나 들어갔고요. 차지환의 공격 성공. 차지환이 대놓고 그냥 가운데 블로킹을 향해서 때렸는데요. 블로킹 맞고 사이드라인을 나갑니다. 19대 14. 김인혁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리는군요. 김인혁 선수를 쉬게 하는 김용태 감독입니다. 왼쪽 스파이크! 터치아웃! 블로킹 맞고 나가는 공. 공격 성공하는 표현우. 19대 15. 박현경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박현경의 서브. 이상혁 그리고 송원근 살려냈습니다. 한 번 더 가야죠. 왼쪽에서 득점 성공 표현우.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9대 16 석점 차. 그리고 잠시 쉬었던 김인혁은 코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태환을 빼주는 경남 과기대 벤치입니다. 19대 16 석점 차. 박현경의 서브. 오른쪽 해결하는군요. 차지환. 차지환의 공격 성공. 19대 16. 아, 20대 16이요. 자, 넉점 차. 자, 이번 3세트도 20점 고지를 인하대학교가 먼저 밟았습니다. 차지환 서브 에이스. 엔드라인 완벽하게 걸리는 차지환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시즌 다섯 번째 서브 에이스 차지환. 이번엔 약하게 김현경 왼쪽 블로킹 대고 때렸습니다만 다시 살려냈고 김인혁 성공합니다. 김인혁의 연타 공격 상대 허를 찔렀습니다. 21대 17 넉점 차. 자, 하지만 오늘 경기 끝에는 승리에는 인하대학교가 더 가까이가 있습니다. 아, 서브 범실. 김용근 선수의 서브 범실. 점수를 다시 인하대학교에게 한 점 더 내줬습니다. 22대 17. 자, 김용태 감독 아쉽다는 표정이 정말 얼굴에 잘 드러나는 그런 감독이십니다. 자, 어렵게 받았고요. 백토스야 못 맞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성공. 아, 이번에 받아냈습니다만 성공합니다. 임승규의 공격 포인트 23대 17. 점수는 6점 차로 벌렸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오늘 경기 끝까지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점을 먼저 따면 인하대학교 오늘 경기 승리. 자, 코트에 떨어져 있는 땀을 좀 닦아달라는 심판의 지시입니다. 23대 17 또 그 소년이 들어왔군요. 자, 걸레 두 개로 땀을 닦는 잘 닦아요. 자, 23대 17 6점 차인데요. 자, 이 점수 차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깔끔하게 꼼꼼하게 형아들의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을 잘 닦아준 우리 꼬마 진행 요원입니다. 자, 성공하네요. 블로킹. 한국민의 블로킹. 자, 이 김인혁 선수가 뒤에 숨어서 때렸는데 시간차 공격으로 숨어서 나왔었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인하대학교의 블로커들. 매치 포인트에 왔습니다. 24대 17. 매치 포인트. 송원근. 박현경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왼쪽에서 김형준 선수의 공격이 성공되면서 24대 18
하지만 매치 포인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6점 차의 매치 포인트. 표현우 선수의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표현우. 자, 순간 집중력이 흔들렸던 인하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승규 선수가 잘 받지 못했군요. 24-19 여전히 매치 포인트. 그리고 표현우 서브. 과기대학교에게는 기적이 필요한데요. 백토스 스파이크 한국민.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한국민의 스파이크가 터치아웃되면서 경기 마무리 25-19. 3세트도 인하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 3-0 깔끔하게 인하대학교가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멀리 진주까지 와서 경기를 펼쳤는데, 자, 깔끔하게 3-0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여름에 그 뜨거웠던 열기를 후반기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이어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수도 더 쌓았고요. 그리고 또 승점도 더 챙기면서 오늘 경기에 앞으로 순위 싸움 그리고 2위를 향한 그 싸움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됐고, 인하대학교만 잘해서 또 2위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들이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2위를 장담할 수는 없긴 하지만 또 2위로 4강에 진출하고 싶은 인하대학교의 그 열망이 오늘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승리로 가져간 데는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도 좀 있었고요. 자, 반면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홈에서 정말 분전했습니다. 1세트 정말 팽팽하게 갔었는데 이 2세트에서 조금 2세트 중반에 좀 무너지면서 회복하지 못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경남과기대가 남은 경기가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인하대학교가 남은 경기고요. 경남과기대는 앞으로 중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반드시 경남과기대는 승리를 거두면서 자 6강 플레이오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인하대학교는 앞으로 남은 경기 명지대학교 그리고 목포대학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겠죠. 자, 앞으로 남은 그런 경기들, 인하대학교와 경남과기대의 경기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인하대학교가 어떤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지, 또 경남과기대가 어렵게 또 6강에 진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번 리그가 더욱더 재미있게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 대학리그 후반기 경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후반기 주말을 맞이해서 보내드렸던 인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3-0으로 인하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